이번 세종민속 특별전은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5년 그리고 2015년 1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전후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것이 첫 번째 배경이고요. 두 번째는 2016 세종민속문화회 사업인데요. 저희 박물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지역민속문화회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1차 연도에는 지역민속조사를 하고 2차 연도에는 그 조사의 결과물을 전시로 구현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이 두 번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시는 세종시 개발 10년의 변화사항을 다룬 것인데요. 전시는 크게 이제 고향, 그 다음에 이향, 회향이라는 고향이라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전시를 기획을 했습니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향입니다. 이쪽 지역에 대략 조선시대 초기부터 중기에 걸쳐서 정착한 사람들의 역사와 이 사람들이 갖고 온 어떤 전통문화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고을이라는 개념으로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전통문화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이 지역의 지방지나 지도 또 그다음에 내려오는 어떤 그런 역사 서적을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을이란 개념으로 이 지역이 동족마을로서 어떤 새거지지를 이루며 살았던 곳인데 마을에는 그럼 어떤 문화들이 어떤 민속들이 내려오고 있을까를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이 지역의 동제, 정월 동제라든지 마을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는 살림살이 조사를 했던 집을 대상으로 집의 안방 공간은 어떻고 그 다음에 사랑방 공간, 대청마루 등등 장독대는 좀 어떤지 그런 걸 통해서 이 지역의 전통문화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태양 12경은 저희가 2005년 반공리 조사를 할 때 현지 주민이 소장하고 있던 그 문헌에서 좀 발견을 한 한시인데요. 그 외지에 있는 어떤 제3자가 자기 고향이 아닌 다른 곳을 어떤 객관적인 모습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이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어떤 모습인지 오랜 기간의 생활을 바탕으로 시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현지의 모습을 아주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2부는 이향이라서 고향을 떠나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건설이 되게 되면서 보상을 받고 마을을 떠나는 과정을 2부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처음 시작을 상징적인 장면으로서 마을에 간 철거 영상을 시작으로 해서 마을을 떠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해관이 철거될 뿐만 아니라 또 집도 철거되고 집이 철거되기 전에는 어떻게 보상을 받고 산 사람은 어떻게 마을을 떠나고 그 다음에 산 사람뿐만 아니라 산에 종산에 모셔져 있던 죽은 조상님들의 묘지는 또 어떻게 이장을 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 사람의 이주,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의 이주 외에 별도로 좀 다루고 있는 것이 백지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백지계획은 1977년 박정희 대통령께서 특별히 후보지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행정수도를 어디로 옮길지 그 계획을 만든 것인데 78년, 79년, 2년에 걸쳐서 약 20, 30건의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상당히 그 당시로선 방대하고 치밀한 도시계획이었었는데 이 백지계획의 배경이 되었던 것이 그 당시도 수도권 과밀화 해소 그리고 국토의 균형 발전이었는데 이것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시작된 신행정 수도 건설과도 맥이 좀 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백지계획과 신행정 수도 건설계획을 2부에서 좀 별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이 지역이 확정된 이후 현지 지역에서는 두 가지 좀 상반된 흐름이 좀 나타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 몇백 년 살아온 조상님부터 몇백 년 살아온 이 고향을 절대로 떠날 수 없다라는 원천 반대의 움직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어떤 찬성의 움직임, 이 지역이 개발지로 더군다나 행정수도,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 개발되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찬성을 하는 그 두 가지 입장인데요.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개발지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3부는 세종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 원안으로 이제 추진이 되게 되는데 그때부터 세종시가 본격적으로 건설이 되기 시작합니다. 정부청사도 건설이 되고 세종시에서 가장 먼저 건설된 아파트가 천마을 아파트인데 새로 건설되는 세종시에 새로운 주민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는 시기가 그때가 됩니다. 그 이후의 과정을 3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부에서는 좀 주제가 여러 가지로 좀 분류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고향을 떠난 뒤 다시 돌아온 새로운 곳에서 어떻게 고향을 간직하고 살고 있는지, 두 번째는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이지만 이분들이 예전에 농촌에 사셨을 때 농사를 짓고 했던 어떤 그런 생활 습관이 있는데 새로 건설되는 세종시에서도 텃밭 재배를 하면서 고향과 관계를 맺고 농업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좀 살펴봤고요. 마을이 해체된 다음에 새로운 어떤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혈연 공동체죠. 어떤 문중을 단위로한 어떤 그런 모임, 그 다음에 단합 활동은 좀 어떤 것이 있는지, 대종회라든지 소종계라든지 그런 것이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 그 아파트 내에 소중한 물건이라는 것을 코너로 해서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고향을 떠났지만 고향을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물건들에 대한 자료를 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는 상량문 목판을 베란다에다 아직도 놓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 상량문 목판을 왜 가져왔느냐. 본인이 1992년에 손수 지었던 집이고 거기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철거를 할 때 이것은 내가 소중하게 간직할 것이니까 가져가야겠다 해서 가져오신 건데 상량문 목판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몇 대에 걸쳐 내려오는 쌀바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전시실에 가시면 그 쌀바가지 그 안에 보면 구멍도 숭숭숭숭 뚫려 있고 균열이 가서 거기에 이렇게 꿰맨 흔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상당히 볼품 없는데 이것이 예전 시어머님으로부터 며느리한테 내려오고 그 며느리가 다시 또 며느리한테 주고 해서 몇 대를 내려온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오래된 쌀바가지인데 아직도 그 쌀바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지 마을에 있는 것들을 많이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전시 제1부에서 모정 부분에 만송정이라고 서당으로 쓰였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예전에 60년대, 50년대 그 이전에 서당을 다니셨던 분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저희가 전시가 시작된 다음에 전시를 좀 보러 오셨는데 만송정이라는 어떤 그것이 저희 국립박물관에 전시가 된다는 것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좀 느끼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셨어요. 보시지 못한 원주민들이 많이 있을 텐데 마을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했던 그 원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느끼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